찾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자, 준비했죠? 오케이, 3 들어가면 자,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죠? 자, 준비됐죠? 자, 동쪽에 준비됐죠? 서쪽에. 자, 여러분, 자, 대한독립 만세 해보세요. 자, 대한독립 만세! 그 준비 오케이. 자, 저쪽에 대한독립 만세! 자, 서쪽에도 대한독립 만세!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전 KBS 아나운서, 부장 아나운서, 김병래 아나운서가 아, 해당하지 않으신데 네, 해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릴게요. 대장님 자리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정말 그 사인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영화 촬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큐사인하면 여러분들 인상도 쫙 펴시고 웃으셔야 됩니다. 아, 집안이 우한이 있는 분도 웃으셔야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집안이 우한이 있어도 웃어야 됩니다. 대장님 했습니까? 우리 서봉 시장님 정말 참 대단한 분이죠. 자, 그러면 소개하겠습니다. 자, 전 KBS 아나운서, 부장 아나운서 김병자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나오세요.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 104회 부산 3.1 독립운동 만세 기념식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을 계기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앞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뜻에서 우리 큰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3.1동지회 오장수 부회장께서 회식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중에도 선열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만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3.1동지의 복리운동 104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아, 진짜 국기를 들고 계시죠? 예. 네, 대표를 들고 계세요. 예, 그쪽에요. 예.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지사와 보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3.1동지의 연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돌이랑 안무를 하는 건데? 총장 윤광호입니다. 3.1동지회가 네, 어떠한 단체인지 언제부터 출발해서 오늘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호 인사드립니다. 네, 3.1동지회는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에 태동이 되었습니다. 태동이라는 뜻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1 독립만세운동이 끝나고 지역별로 많은 인사들이 투옥이 됐습니다. 6개월, 1년, 그리고 옥살이가 끝나고 난 뒤에 지역별로 3.1동지회가 조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보성 또는 포항, 그리고 예, 동네 범어사, 뭐 여러 군데서 자체적인 자발적인 조직이 있었고요.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은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3.1 독립 이제 그 지사들이 기념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3개월 뒤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대거 이제 귀국을 했을 때 도인권 선생님이 임시정부 군무관으로 계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그해 10월 달에 3.1동지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12월 3일 날 지금 현재 롯데호텔이고 옛날에는 반도호텔에서 전국 3.1동지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단법인으로 발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고 1963년 12월 1일 날 우리가 원했던 사단법인 3.1동지회를 출범을 시킵니다. 초대 회장님이 이제 서상한 이제 회장님이 3대 검찰총장으로 계셨고 6대 법무부 장관으로 마치셨습니다. 제 1대 서상한 회장님이 맡으시면서 그해 도인권 이제 초대 회장님이 총재로 취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22대 우리 서봉수 회장님이 지금 재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신 분은 15분입니다. 그 중에서 6분이 움직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1945년 12월 3일 날 우리 3.1동지회 고문으로 취임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고문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갑선 선생님이 1981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저희들 회원들한테 3.1정신이라는 커다란 휴호를 병상에서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저희들의 3.1동지회는
민족대표 33인의 그 뜻깊은 유지를 받들어서 오늘날까지 어렵게 어렵게 지금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22대 서봉수 회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3.1경제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남녀 청년 두 분이 나와서 독립선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독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기 위한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와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번성하며 살아가려는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멋대로 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0년 3월 초하루,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왕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혁, 양정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하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은, 홍변기, 홍기초. 예,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서봉수 대회장께서 내빈 소개와 아울러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지금 오늘 있기 맞이 우리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쭉 이야기했지만은 그동안에 또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사무총장 또 부회장 또 뭐 고종길 전부 우리 이사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또 우리 여성 부회장님도 이렇게 또 계시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가보니까 우리 부산시에 130명이 우리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자리를 다 차지하고 또 우리 정무 부시장도 보니까 우리 처음부 흰 옷을 입고 딱 들어가니까 제일 반갑죠. 전부 다른 단체는 뭐 한두 명씩 왔는데 우리 3.1 동지에 막 옷 입은 사람이 130명 앉아있으니까
그 정부 시장권을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 우리 시장님은 지금 돈벌이를 봤어요. 지금 한 8개국 지금 팔립니다. 아마 부산시에 한번 갔다 오면 부자가 되지 않냐, 그래 보는데, 그래, 그 부시장하고 잠깐 이야기도 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내일 3일날 아마 들어온답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부산시장도 없고, 또 아까 우리 총장님도 교육감도 이렇게 무슨 인사가 또 왔더라고요. 오고, 몇 분만 계신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참 스태프들 정말 우리 이사님들 고생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 오늘 이제 전부 그 그렇지 않으면 좀 많은 분들이 왔을 건데 그 뭐 시장도 안 오시죠, 보건청장도 좀 많았습니다. 안 오고 지금도 우리 중국 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조금 박수 한번 더 줄랍니까? 예. 첫째 일이 우리 중구는 정말 우리 구청장님께서 뭐 처음부터 이제 의원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요즘 내내 잠깐 보니까 첫째 일상생활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고, 둘째는 호의 도시 중구를 만들고, 어르신이 공경받는 도시,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 도시, 중구 발전을 향한 대장정 파식음 힘차게 시작하는 최진보 이제 우리 그 구청장님 정말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중구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그 지금 서종구 또 우리 저 전 총재입니다. 우리 오연대 그러면 백선엄 장군하고 그때 이제 같이 그 감천에서 하신 분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전 총재는 95입니다. 5인데 아직 못하는 게 없어요. 춤도 뭐 한 15개 다 춥니다. 여러분은 못하죠?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최영호 우리 그 진구의 또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육군협회 또 회장도 같이 있고 6.25 참전 지금 진구 회장을 하다가 뭐 같이 요즘은 그 3.1 동지하고 또 육군에 같이 합니다. 한번 이래서 인사 한번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재문 우리 선생님 저 변호사님 오랫동안 했죠. 또 저하고 같이 또 총회도 같이 좀 했고 정말 부산에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안재문 우리 선생님 인사 한번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고생이 많은 분이 이제 제일 늦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산 지구장님, 또 진주가 그래 큰 줄은 몰랐어요. 어? 진주 항우회 하는데, 한 롯데에서 한 6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끝날 때 한 1억 좀 쓰더라고요. 그렇게 큰 단체에 회장을 또 맡고, 또 우리 부산시 16개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부산시 그, 우리, 3.1 동지의 지구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쪽에 보면은, 우리 아까 그, 우리 했잖아요. 개선 하신 분, 우리 오장수 의장인데, 저분이 젊을 때 와가지고 가라켓 안 가요. 3.1 동지하고 좋다고, 아무리 좀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지금까지 저리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나절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까 단협 부회장님 옮기지 않으십시오. 이분이 오늘 저 음성도 좋고 저는 서울에서도 그 대한민국 만세를 갖다 2,500명 이끌고 제일 앞에 서서 감을 지르고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지금도 오늘도 한번 그래 할 거예요. 지금 뭐 마이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선거할 때 하는 거 소리 큰 그걸 바꿨어요.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저 총장님 옮기지 않으십시오. 그 옆에 총장님 옮기지 않으십시오. 옆에 있는 거 있네. 뒤에. 우리 여는 우리 저 같이 저하고도 많은 단체를 했고 지금 뭐 통일도 거기도 있고 뭐 할 때마다 우리 같이 모입니다. 또 대구입니까? 뭐 또 총 그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막
모임에 안 나가면 그러면 다 했습니다. 퇴근 받아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 같이 쪽 받았습니다. 여성, 여인님. 여성의 회장님, 이분이 또 우리 해피를 또 많이 도와주고, 연세가 좀 많습니다. 우리 89인가. 89이요. 뭐, 그래 됩니다. 정말 아직까지는 우리 해피를 많이 도우고 있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대공서 공개를 하십시오. 그때는 또 경북도 이렇게 지부에 그 대단히 맡고 있고, 경북 지부장은 한의대학의 총장입니다. 총장인데 거기 밑에서 일을 같이 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저 기억나시 우리 여성 부회장님. 이분은 또 아직까지 연세 이름만 해도 많은 강의도 하고 그래요. 참 봉사를 크니 많이 하면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실버. 실버 가수. 아, 가수. 쟤도 가수인데, 예, 가수랍니다. 실버 가수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도 연예인 메신저로 한 50년간 됐어요. 옛날에 가수도 하고, 또 무용분과위원장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가수 분과, 가수 대장입니다. 가수 대장.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예, 네, 저는 또, 당수로 치면은 한 몇 단 됩니다. 한 30단 정도 돼요. 30단 되는데, 근데 싸움하면 제가 이기겠어요? 저는 30단 조금 넘어요. 자, 그럼 박수 주십시오. 우리 또 제일 고생하는 한명이라고 합니다. 한명. 안 성명인데, 음치도 좋고, 뭐, 이모도 좋고 해서 큰 형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성성명은 아까 자기소개 안 했죠? 이분이 없으면 이거 진짜 뭐, 참 힘들어요. 제가 진짜 3일 공개해서 지금 2003년부터 지금까지 듣고 왔는데, 정말 이 윤강훈 우리 사무총장 없으면은 그 진작 또 나도 손들었지 않나 싶은데 정말 참 잘합니다. 일로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앉은 분들이 참 우리 회원들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쪽에 바로 보이는 분은 우리 이건석 사상국회 회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배우입니다. 같이 동시에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진을 또 이렇게 찍고 계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또 서재덕이라고, 예, 저는 그 기능사업회 할 때 또 서울에 올라가서 또 뭐 하여튼 한 이틀 동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진을 들고 34면을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저거를 들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참 오늘 좀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17개 만장일을 들고 가실 분도 고생 많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찬성업리는 예. 이거는 또 저 중국의 또 만주 토박입니다. 그 중국 토박이 차종결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 우리 같이 오늘 어제 하루부터 고생하는 저 많이 앉아있죠? 저분들이 제일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름이 또 기쁨이라 기쁨. 기쁨 따라서 기쁨 못 사는데 아주 대단하죠. 이분들 위해서 전부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앉은 분이 있다면 제가 머리가 좀 굳어져가지고 잘 머리가 나쁩니다. 아, 어딥니까? 아, 예. 누구면? 아, 예. 가수들은 여기 다 여성아 있네요. 다 일어나십시오, 가수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이 대화입니다.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3.1 동지 조항에는 1945년,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드린 데 12월 3일 민족 대표들이, 이제 총회를 한 후
2023년 12월 15일이 79차입니다. 앞으로 80회 이제 그 생일이 되는데, 그리고 오늘이 104주년 3.1 독립 만세를 기념과 동시에 또 학생들, 시민들 이렇게 다 모시고, 정말 이렇게 한 우리 다 모인 여러분들 생활이 눈물이 없습니다. 정말 참 반갑고, 오늘은 그 뭐 시장도 그렇고, 보훈청장도 그렇고, 옛날에는 토끼를 들고 다 같이 내려갔는데 요즘 막 참석 안 하니까 정말 뭐 좀 섭섭합니다만은 2시 30분 우리가 출전식과 함께 시가 행진을 중앙성당으로 해서 그 다음에 대각사를 통해서 창선파수소 그 다음에 강복동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 소개 한 분 있습니다. 우리 김영래 아나운서 국장입니다. 네. 정말 이분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이분 정말 참 옛날에 잘했죠. 지금도 잘하지만은 박수, 큰 박수 주십시오. 제일 높였어요. 저도 그 이제 그 MBC 전에 아나운서 부장 김원영이라고 내 레슬링 동기입니다. 그 나도 레슬링 대표였는데 일반을 내가 이제 70년도 와가지고 지금까지 거기 있다가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술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저도 술을 갖다가 뭐 100알 뭐 한 10개씩 먹었는데 지금 안 먹긴 했습니다. 다 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끊었습니다. 아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까지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이 얼굴 가지고도요 한때 저 KBS 9시 앵커, 9시 뉴스도 진행했고요. 특히 야구 중계 방송 그건 제가 전부 다 했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평소에 그 후원을 해주는 단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회원, 대한민국 육군협회 회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상위군경 회원 여러분, 월남 참전용사 회원님들, 무공수원자 회원 여러분들, 불교 금수사 신도회 여러분들, 기독교 제일교회 신도회 여러분들, 천도교 부산교구 신도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천주교 문현성당 신도회 여러분들, 신천지교회 청년회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후원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아까 저희 대회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안 오시고 유일하게 우리 부총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최진봉 중무총장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 광역시 중구청장 최진봉입니다. 이곳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상징도시 중구고 아예 유서가 깊은 구입니다. 안희재 선생님께서 백상상회를 했던 구기도 합니다. 먼저 104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고 민족 자존을 되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일체히 일어난 3.1 독립 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1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하시며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존경하는 3.1 동지 서봉수 중앙회장님과 윤광훈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헌신하신 순국 영령들과 독립 유공자 가족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 동지 회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은 독립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습니다. 3.1 동지에서는 독립만세운동의 근간을 이루었던 민족 대표 33인의 공적을 기리고 국권회복과 민족 자존을 기치로 내세웠던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해마다 기념행사 주관과 함께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사회에 조국의 소중함과 애국심을 일깨워주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원 여러분들의 역사를 소중히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3.1운동의 정신과 애국심이 온 나라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3.1동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신 최진봉 중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강락관 부산지부장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곳이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대한민국. 인심 좋고 인정이 철철 넘쳐 흐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강한 나라는 우리보다 강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늘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요. 일본한테.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몇몇 분을 여시만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당해보지는 않으셨지만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참상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땠는가. 정말 어려웠단 말이죠.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33인 저 어른들이 목숨을 걸고 모여 앉아서 독립선언을 하고 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해서 우리나라를 되찾아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이 좋은 나라, 지상 낙원에서 살고 있습니다만도 앞으로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우리 후손들한테 또 물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셔야 된다 말입니다.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일치 단결해서 마음을 돈독히 해서 합심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매우 뜻깊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강락관 지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소개해 하세요. 예. 우리 사물놀이 섬이자 한번 나오겠습니까? 아, 나왔어. 이분이 이름이 섬이자고 제 그러니까 제한테 촉감을 됩니다.
서병수 우리 하수회를 자주 하면은 서병수는 내 동생이죠. 그거는 내가 좀 높거든요. 거긴 또 내 밑에 또 이분이 서병수 밑에라 가는 거 전수가. 그러니까 조카 그 밑에 하늘부 되시죠. 제가 그래 하수회 갈 때마다 이 저 섬이자 우리 여기 이제 그 사물놀이를 이번에 큰 수고합니다. 배관님 아까 그 53사단자한테 물으니까 훈련 때문에 안 되고 그 이제 그 훈련 예 이제 이 악사들이 안 들어온대요 지금 군에 안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없어졌고 그래서 지금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번에 군악대가 못 온다고 아까 설명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다음에는 있나 갈 수 없고 다음에는 이렇게 꼭 참석했다는 계획고 저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 3.1절 기념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영수 교육감께서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04주년 3.1공립만세운동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1운동의 순관정신 계승에 앞장서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3.1동지회 중앙회 소봉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919년 전국 곳곳에 들불처럼 일어난 만세 함성은 자유와 평화를 향한 부국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부산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에 불굴의 정신으로 민족의 순환을 극복하고 광복을 이뤄 독립선열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을 주관하신 3.1동지회 중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다이훈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남녀 청년 두 분이 나와서 청년 결의문을 낭독해 주겠습니다.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하나 주실래요? 청년 결의문 3의 정신이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이고 민족 정기를 수호하는 혼임을 알고 있다. 3의 정신이 자유와 평등과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대의를 갖춘 핵심 가치인 것을 알고 있다. 3의 정신의 가치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달라질 수 없는 불변의 가치임을 알고 있다. 3의 정신은 대한민국 역사의 근본임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정신이 3의 정신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3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 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평등의 가치를 준수하고 계몽사업에 앞장선다. 하나, 자유평화를 실현하는 계몽사업에 앞장선다. 하나, 조국의 평화 통일 지원 사업에 앞장선다. 하나,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업에 앞장선다. 3.1 독립만세운동 제104주년 2023년 3월 1일 청년대표 박준현 청년대표 배강민 네, 다음에는 서정구 전 총재님과 최용욱 회장께서 만세 상청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같은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상청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3.1동지회 만세! 만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에게 만복을 빌는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시죠? 예. 그럼 우리 저 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행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행진 선언을 하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신천지 교회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바로 행진 선언을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익현 부회장께서 행진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 뒤에. 행진 부회장 뒤에 계십니다. 저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아, 저기 있어. 마주부 내리고. 마주 와주세요. 지금부터 제 104주년 3.1 독립 만세 운동 기념 시가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진! 자, 사물놀이가 선두로, 자, 사물놀이 제일 선두입니다. 자, 사물놀이 선두, 그 다음에, 전원도, 맨손으로 쓰는 분. 자, 토끼 컴퓨터에 잠깐만. 자, 컴퓨터. 자, 우리 사물놀이가 선두로 대한민국에서 큰 국기 우리 한 20명이 받쳐드릴 될 큰 국기입니다. 이 국기를 또 선두로 해서 자 사물놀이 먼저 빨리 가지 마세요. 사물놀이 빨리 가면 안 됩니다. 기다리세요. 사물놀이 기다리세요. 빨리 갑니다. 사물놀이 기다리세요. 또 기다리세요. 그 국기가 따라가야 됩니다. 자, 큰 국기. 아, 국기. 자, 국기. 그러니까. 그래, 그래, 갑시다.
한국이 크죠? 그리면 아마 강북동 그리고 꽉 탈 거예요. 네네. 예, 천천히 가세요. 왜 선두가 너무 빠릅니다. 선두가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세요. 선두가. 자, 나가세요. 저 정도 나가세요. 출발. 자, 저정도 출발. 출발. 예, 예, 전화. 자, 전행도가 나갑니다. 33위. 자, 그 다음에 만장기도 가세요. 자, 만장기 나갑니다. 만장기. 아유, 대단합니다. 만장기. 자, 중국에서 다 왔죠, 이 만장기가.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사 영도사 공원 출발해서 대박사를 걸어서 강북로 부산에서 가장 중심적이죠. 꼭다방 거리 강북동을 해서 강북동 입구까지 높게 가져갑니다.